이 아침에도 저를 깨우신 아버지, 큰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말씀 안에 있는 놀라운 소망을 붙잡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확실히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이 말씀을 통해 오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4장 2절부터 몇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즉시 영 안에 있게 되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고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앉으신 분의 용모가 벽옥과 홍보석 같으며 그 보좌를 두른 무지개는 에메랄드같이 보이더라. 그 보좌 주위에는 24 좌석이 있는데 내가 본 그 좌석들은 흰옷을 입은 24 장로가 앉아있고 그들의 머리에는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썼더라. 그 보좌에서는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보좌 앞에는 일곱 등불이 불타고 있었으니 그것들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자, 오늘 아침에는요, 우리가 지금 요한이 본 보좌,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욥기나 시편에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예요. 우리가 갈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잡지 않으면 그러면 이 땅의 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욥기를 먼저 가보겠는데요. 욥기 26장을 가보겠습니다. 욥기 26장. 여러분, 욥기는 창세기보다도 먼저 기록된 말씀입니다. 제일 최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욥기 안에 하늘의 여러 가지 영광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욥기는 그 엘리후라는 사람이 쓴 것으로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고통받고 있을 때세 친구들이 와서 욥을 자꾸만 정죄하고 이렇게 할 때, 엘리후가 마지막에 나타나서 계속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제 엘리후는 37장부터 쭉 나오는데요. 그 엘리후의 말씀 속에 참이 하늘에 엄청난 그 비밀스러운 일들이 많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었어요. 이 욥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참, 야, 하나님의 참 나라가 이렇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욥기 26장을 쭉 한번 읽어보면서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욥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네가 힘없는 자를 어떻게 도왔느냐? 네가 기력 없는 팔을 어떻게 구원하였느냐? 네가 지혜 없는 자를 어떻게 조언하였느냐? 네가 어떻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했느냐? 네가 누구에게 말을 발설했느냐? 누구의 영이 내게서 나오느냐? 죽은 것들은 물 아래서 형성되었고 그곳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러하도다. 지옥도 그분 앞에는 벗겨지고 멸망도 가리움이 없느니라. 자, 7절 보세요. 그는 북쪽을 빈 자리에 펼치시고 땅을 허공에 매다시는 도다. 북쪽, 북쪽에 나오죠. 북쪽을 빈 자리에 펼치셨다. 그는 물들을 그의 짙은 구름 속에 싸매시나 구름이 물들 밑에서 찢어지지 아니하는 도다. 그는 그의 보좌의 앞을 붙드시고 그 위에 그의 구름을 펼치시는 도다. 보좌가 나오죠. 하나님의 보좌. 북쪽에 있습니다. 그가 물들을 경계로 두르시니 낮과 밤이 끝나는 곳이라. 하늘의 기둥들이 떨고 그의 꾸짖으심에 놀라는 도다. 그가 그의 권능으로 바다를 가르시며 그의 명철로 교만한 자를 치시는 도다. 교만한 자가 뭡니까? 단수 교만한 자는 마귀를 얘기하죠. 그는 그의 영으로 하늘들을 단장하셨고 그의 손이 꼬부라진 뱀을 지으셨도다. 꼬부라진 뱀이 뭐냐? 리비아단입니다. 이게 마귀입니다. 보라, 이것이 그의 길들의 일부분이라. 그러나 그에게서 들은 것이 얼마나 적은가? 그의 능력의 천둥 소리를 누가 알아줄 수 있는가 하리라. 천둥 소리. 하나님의 보좌에서 천둥 소리가 나죠. 저는 그래요. 천둥 치잖아요. 그럼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그래요. 왜? 성경에 나오니까 천둥. 과학자들은 이거는 음정기와 뭐 양정기가 부딪혀서 난다. 그건 과학자들 얘기고, 그건 과학자들 얘기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실 때 천둥 소리로 말씀하신다는 거. 예?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욥기 37장 가보겠습니다. 욥기 37장. 자, 엘리후가 이제 드디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욥기를 통해서, 엘리후를 통해서 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엄청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이 땅에 사는 인간들 뭐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끼리 얘기하는 것과 별것도 아니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이것으로 내 심장도 떨리고 그 자리에서 벗어났도다. 그분의 굉장한 음성과 하나님이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주위에서 들으라. 그분은 온 하늘 아래 그 음성을 내보시며 그분의 번개를 땅끝까지 보내시는도다. 그 후에 음성이 울려 퍼져나가니 그분이 자신의 탁월하심을 드러내는 음성으로 천둥을 치시는 것이라 또 나오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분의 음성이 들리면 그것들을 멈추게 하지 않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음성으로 놀랍게 천둥 소리를 내시며 우리가 알아차릴 수 없는 큰 일들을 행하시는도다. 그분이 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땅에 있으라 하시며, 이건 눈이라는 것은 우리 저 하늘에서는 하얀 눈입니다. 작은 비와 그의 힘을 보여주는 큰 비에게로 이같이 하시느니라. 그분이 각 사람의 손을 봉인하시나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그의 역사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손에 이제 지문 있잖아요. 지문이 다 다르죠. 요거까지 봉인하는 거예요. 이 지문하는 것도 여기 나와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지문이 전부 다릅니다. 그걸 가지고 또 뭐 점치는 사람들이 점을 치고 그래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건데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뭐 자세한 게 다 들었죠. 8절, 그때는 짐승들이 굴에 들어가서 그들의 처소에 머물리라. 남쪽에서는 회오리 바람이 불어오고 북쪽에서는 찬바람이 불어오리라. 북쪽이 또 나옵니다. 계속 북쪽을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입김으로 인하여 서리가 내리고 물의 너비가 줄어드는도다. 그분은 또한 물을 대심으로 두꺼운 구름에 짐을 지으시며 그의 빛나는 구름을 흩으시는도다. 구름은 그분의 계획에 따라 돌아다니나니 이는 그것들로 그분의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나 땅에 있는 세상의 표면에서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비가 오고 안 오는 거 있잖아요. 어떤 데는 비가 무지 매다고, 어떤 데는 안 오고 그러죠. 하나님이 구름을 명한단 말이에요. 이게. 구름을 명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교여행 다닐 때요, 매번 다녀야 되니까 비가 오면 전도를 못하잖아요. 이렇게 내려갈 때 이렇게 보면 구름이 껴가지고 비가 올 것 같으면 가면서 혼자 기도해,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구름아 물러가라. 여러분, 그랬어요. 사람들한테 제가 뭐 그렇게 하면 괜히 뭐 이상하게 보일까봐 얘기 안 하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 13절, 그분이 구름을 오게 하신 것은 바로잡음이나 그의 땅이나 자비를 위해서니라. 오 욥이여, 이것에 경청하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들을 숙고하라. 하나님께서 언제 구름들을 배치하셨고 그의 구름의 빛을 빛나게 하셨는지 당신은 아느뇨. 당신은 구름의 균형 잡힘과 지식이 완전하신 그분의 경이로운 일들을 아느뇨. 그분이 남풍으로 땅을 조용하게 하실 때 어떻게 당신의 옷이 따뜻해졌느뇨. 당신이 그분과 함께 단단하고 구워 만든 유리 같은 하늘을 폈느뇨. 자, 유리바다가 있다고 그랬죠? 유리바다. 이제 나오면 유리바다. 이게 얼어붙은 겁니다, 여러분. 하늘보좌와 이 층천 사이를 가르는 유리바다가 있는 것입니다. 19절, 우리가 그분께 말 한 번을 가르치라. 이는 우리가 어둠으로 인하여 우리 말을 낼 수 없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그에게 구해질 수 있겠느냐? 만일 사람이 말하게 되면 그 말이 반드시 그를 삼키리라. 이제 사람들이 구름 속에 있는 밝은 빛을 보지 못해도 바람이 지나가면서 그들을 깨끗게 하는도다. 자, 22절 보세요. 또 북쪽에 나옵니다. 아름다운 날씨가 북쪽에서 오나니 두려우신 위엄이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가 전능하신 분을 만진다 해도 그분을 알아낼 수 없도다. 그분은 권세와 공의와 많은 정의에 있어도 탁월하시니 그가 괴롭히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는 마음이 현명하다고 하는 어떤 자도 존중하지 아니하신도다 하더라. 자, 사도연이 이 보좌에 가기 전에 이렇게 욥을 통해서, 엘리후를 통해서 하늘 보좌가 어디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38장 가보면 말이죠. 38장 가보면은 이제 욥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엘리후를 통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욥이 그래도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았고 자기가 굉장히 선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니까 아무 소리 못하는 장면이 나오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게 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을 다 받아들이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쓴 게 이 땅에서부터 서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서야지 지금 여기서 말씀 앞에 쓰지 못한 사람이 나중에 하늘에 가면 이건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말씀이 하나님인 걸 몰라요, 사람들이. 눈으로 봐도 알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알지 못해요. 이게 바로 요즘의 세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소경이라서 그렇습니다. 소경이라서 말이죠. 소경이라서 그래요. 이제 말이죠. 휴거될 때가 가까우니까 별소리, 별짓을 다 합니다, 바티칸에서. 바티칸에서 요즘에 지금 뭘 발표하는가 하면 아주 세상 뉴스 앵커하고 대화를 해요. 바티칸에 나면 신부가 뭐라는가 하면은 자기들이 나사와 더불어 5일 동안 컨퍼런스 하는데. 왜 하느냐? 저 외계에 있는 생명체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런 미친 사람들이 어딨어요. 어?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옛날에 ET 영화가 나올 때부터 왜 그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어? 자꾸 외계 생명체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신비로운 걸 보여주고, 또, UFO를 타고 나타나도 보여주고, 자꾸 그렇게 해보라. 뭔가 내려온다. 저기 뭐가 있을지도 모른다.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티칸의 신부가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는 나사와 협력해서 이제는 우리가 과학을 따라가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과학을 따라갑니까? 과학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죠. 그러면서 5일 동안 컨퍼런스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과학과 우리의 이성과 함께 역사를 해서 외계에 있는 생명체를 발견할 것이다.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할리우드도 전부 바티칸에서 다 지배합니다. 최근에 영화가 나왔어요. 어브덕션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어브덕션이라는 거는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납치한다, 유괴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뭐겠습니까? 앞으로 휴거가 일어나면요. 개똥에서 그 외부의 생명체가 데려갔다. 그리고 영화를 통해서 틀림없이 그 영화 내가 보지 않아도 알아요. 옛날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엘리언들이 와가지고 부행제수 타고 와가지고 납치해갔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바티칸이 설 자리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알아요. 휴거도 알고 다 알아요. 아는데 그거를 인정하면 자기네 그 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교회들은 잠자고 있어요, 지금. 무슨 짓 하는지도 몰라. 그냥 뭔지도 몰라. 영화를 봐도 그냥 이렇게 재밌게 보는데 그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에? 바보 같은 짓이라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 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38장 30절 보겠습니다. 30절. 여러분이 욥기 38장 쭉 읽어보세요. 물이 돌로 된 것처럼 감춰져 있고 기품의 표면은 얼어 있도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기품이 있다 그러죠. 기품. 기품이란 건 뭔가 하면은요. 하늘의 저 2층 천외, 저 우주 위에 있는 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7장에 들어가서 이제 노아 홍수가 날 때 보면 기품이다. 기품의 샘들이 다 터졌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물들이 다 내려오니까 지구가 완전히 물에 잠긴 거예요. 지금 이 비가 준 지구가 다 안 잠겨요. 그게 터진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 잠깐 두고요. 창세기 1장 2절 먼저 보겠습니다.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기품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니라. 기품의 표면. 엄청난 물이 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창세기 7장 11절 보겠습니다. 노아의 생이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 달 17일 그 날에는 모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으니 비가 땅에 40일 낮과 40일 밤을 내렸더라. 기품이 터졌다 그랬죠. 예. 근데 여기 지금 욥기 38장에 기품이 또 나옵니다. 기품의 표면은 얼어있더라. 완전히 얼어있어요. 하늘의 보좌를 아무도 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를 할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 창조를 할 때 그 창공에 또 물이 있었다고 그랬죠. 창공의 물과 창공 아래 물을 나눴다고 그랬죠. 예, 물이 있습니다. 근데 창공 아래에 있는 물은 기껏 해봐야 5대양 정도밖에 안 되죠. 그게 하늘에 있는 물에 비하면 한 방울밖에 안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물이 있고 우주는 평평한데 그 광활한 공간에 말이죠. 별들이 있죠. 해와 달이 있죠. 은하수들이 있죠. 별자리들, 또 성운들. 얼마나 별이 많은지 구름처럼 보여요. 성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단들이 있죠. 예. 이것을 하늘이라 불리죠. 하늘. 우주입니다. 하늘에 물이 있고,
그 아래도 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시편에 가서도요, 이 하늘의 보좌가 어디 있는가 이것이 나와요. 지금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그 하늘의 보좌, 사도 요한이 미리 가서 본 하늘의 보좌가 어디쯤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시편 14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48편. 근데 뭐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풀이하시는데 어떤 분이 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걸 가지고 하늘을 가지고 그냥 지극히 높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성도들의 그 믿음이 그냥 모호한 거예요. 그냥 막연한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어디 휘실 날아다닙니까? 분명히 보좌가 있는데. 방향까지 다 나오는데. 자, 148편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너희는 하늘들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며 높은 곳들에서 그를 찬양하라. 높은 곳들에서 그를 찬양하라. 하늘들이라고 그랬죠. 1층천, 2층천, 3층천입니다. 우리는 고작 해봐야 1층천하고 2층천의 아주 가장자리밖에 못 봅니다. 예. 이 높은 곳이 뭐 정말 이 지상에는 어느 산 정도가 아니죠. 지극히 높은 곳이죠. 그 다음에 우리 4절 보겠습니다. 너희 하늘들의 하늘들과 하늘들 위에 있는 너희 물들아 그를 찬양하라. 하늘들 위에 물이 있어요. 물을 보고 너희도 찬양하라. 물들아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5절 보세요. 그들로 주의 이름을 찬양케 할지니 이는 그가 명령하셨고 그들은 창조되었습니다. 7절 보세요. 7절. 6절. 그가 또한 그들을 영원 무궁토록 세우셨으며 폐기치 못할 법령을 제정하셨도다. 그러니까 그 물이 그 위치를 이탈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지금 바다를 이 땅에 못 오르게 해서 그렇죠. 가끔 이제 재앙을 내릴 때 쓰나미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자면 못 올라와요. 그게. 아, 어디 지진해서 쓰나미가 왔다 그러지만요. 이게 지금 지구를 재창조하실 때 그 땅과 이 물을 이렇게 나눴죠. 그래서 딱 경계를 정해놓은 거예요. 그게 맞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와가지고 계속 사람들이 범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때 그거를 그냥 폐기하니까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그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예? 하나님이 하신 거죠, 전부. 그걸 재앙이라고 하고 천지지변이라고 하면 할 말 없죠. 예. 그 믿지 않는 사람 얘기죠. 폐기치 못할 법령을 제정하셨도다. 7절 보세요. 7절. 너희 용들과 모든 기품들아, 땅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또 눈과 안개들아, 그의 말씀을 이행하는 폭풍아. 여러분, 폭풍이 불죠? 그분의 말씀을 이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하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걸 알아야죠. 그냥 나타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저거 북쪽에, 북쪽에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이에요. 자, 또, 이렇게 하늘들 위에 물이 있고 얼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언젠가 주님이 이리 올라오라 그러면 사도요한처럼요. 그러면 우리가 올라갈 때 거기를 통과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어디를 통과했습니까? 홍해를 통과했어요. 홍해. 그렇죠. 홍해를 통과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어디를 통과했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물을 통과했어요, 항상. 마찬가지로, 우리도 휴거될 때는 물을 통과할 거예요. 엄청난 물을 통과할 거예요. 예? 자, 그러니 그때는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통과하는 건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 이거를 알게 되면은 이 땅에서 아무리 몸이 아프고 죽을 지경이 돼도 그저 뭐 나 가면은 바로 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 이걸 성경을 모르니까 말하니까 땅 것만 보고 기어 다니는 거예요. 입은 하늘에 있고 혀는 땅에 두루 다닌다고 그랬죠. 예? 말로는 하나님 그러는데 사실은 땅에 두루 다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진짜 천국에 소망이 없어요. 뭐가 뭔지 몰라. 그냥 어디 날아가는 줄 알아요. 불교 신자들이 극락간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요즘에. 이거 보면 너무나 비참해. 성경을 안 읽어요. 가르치지 않아요. 또 신학교에서도 이걸 안 가르치니까 모르니까 어떻게 가르쳐요.
모르니까. 그렇죠? 예? 기가 막힌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는 게 뭐죠?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불가로 인도하신다는 게 뭐예요? 푸른 초장에 누워놔야지 양이 먹을 거 아니에요. 누워놓기만은 양이 뜯어먹어요. 요즘에 풀이 없어가지고 오메가3가 없어가지고 난리들 아닙니까 지금. 풀이 없죠. 그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영적인 풀이 없는 거예요 요즘에. 다 메말라버렸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죠? 아몬 선지자를 통해서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오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 들을래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들을 곳이 없고 두 번째는 뭐죠? 얘기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께서 교회 천사들에게 편지할 때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귀가, 이게 기근입니다. 이게 기근에 그렇게 주는데도 못 먹는 거예요. 예. 이게 마지막 그 아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바로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사야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예? 이사야서. 이사야서 몇 장인가 하면요. 57장 가보세요. 57장. 다 읽을 순 없고요. 15절 보겠습니다. 영원에 거하시는 높고 우뚝 솟은 분, 그의 이름이 거룩하신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며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는도다. 자, 지극히 높은 곳에 있다 그랬죠? 높은 곳인데 어딘가 보십시다. 그게 어딘가. 우리 이사야서 14장 보겠습니다. 14장. 12절로 14절 보겠습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합하게 하였던 네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네가 네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북쪽이죠.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서 끌어내려지리라.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보고 숙과에 말하기를 아 이자가 땅을 떨게 하고 왕국들을 진동시켰으며 또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었고 그 성읍들을 멸망시켰으며 그의 갇힌 자들의 집을 열어주지 않았던 그 사람이냐 하더라. 자, 이게 루시퍼가 마귀 아닙니까? 쫓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 동안, 2000년이면 6000년 동안 말이죠. 6000년 동안, 6000년 플러스 아, 7년 환란 동안 얼마나 활개칩니까? 예. 그게 이제 붙잡히는 거죠. 주님이 내려오시면 붙잡잖아요. 제일 먼저 그놈을 체포합니다. 예. 쇠사슬로. 그 뭐 쇠사슬이 우리가 만든 쇠가 아니죠. 하늘의 쇠사슬이죠. 우리가 만든 쇠사슬로 묶어봤자 그 뭐 마귀가 그냥 끊어버리죠. 그렇잖아요. 예. 자, 이게 또 북편에 있다. 분명히 북쪽이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결국 교만해져, 교만한 자, 교만해져.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누구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루시퍼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이게 바로 다른 영입니다, 여러분. 다른 영. 사도 바울이 너희가 다른 복음이나 다른 예수나, 다른 영은 잘 받아들인다. 우쭐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순간 그게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다른 예수예요, 그게. 그런 사람은 다른 예수를 전해요. 자기가 요즘에 카리스마 있죠, 카리스마. 카리스마가 바로 뭔가 하면 그게 교만한 영입니다. 그게. 그걸로 사람들을 막 그냥 붙잡고 들어오잖아요. 막 그냥 막 아주 군림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바보처럼 말씀만 전하면 바보 취급당해요, 요즘에. 상관없어요. 저도 훌러가서 박사 됐으면 말이죠. 아마 그러고 다니면서 저주받았을 거예요. 집사 때부터 부흥회로 다녔으니까, 집사 때부터.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집사 때부터 한국을 누비면서 뭐 그냥 한국 전체를 누비면서 부흥회 다녔다니까, 집사 때. 그런데 얼마나 교만해졌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참,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말씀이 제가 이해해요. 내가 들어가야 되더라고, 내가. 교만과 겸손은요, 종이 한 장 차이에요. 여기 갈까, 저리 갈까. 그냥, 그 들어가면 못 나와요, 들어가면. 카리스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교회에서 나간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그러더라고. 아, 어느 목사님 만나자. 아, 그분은 카리스마가 대단하다고. 그리고 나와버렸어요. 가실 분 가시라고. 나는 바보니까. 주님이 카리스마가 지 왜?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요.
교만은 뭐죠? 폐망의 선봉이에요. 목사님들 잘못하다가 그렇게 되면 정말 큰일 납니다. 개가 돼가지고 성 밖에서 영원토록 지질지도 몰라요. 예,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많이 선생 되지 말라 그랬어요. 목사 많이 되지 말아라. 신학교만한 목사 되는데요. 부름 받지 않고 목사 되는 사람 불쌍한 사람들이다. 부름 받고 목사 되죠, 그죠? 진짜 부름 받는 사람들은 안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겁이 나서 안 하려고 그래. 부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막 그냥 신학교가지고 나면 금방 안수받아요, 또. 훈련도 안 받고 그냥. 나오자마자 또 안수받아 목사 된다고. 그런 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루시퍼에 대해서 봤죠. 다시 시편 48편으로 들어오세요. 시편 48편. 우리가 이걸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 보좌가 이렇구나. 사도 요한의 문을 본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만은, 욕게 이렇게 나타났다. 시편이 이렇게 나타난 걸 알 수가 있죠. 48편. 1절, 2절 보겠습니다. 주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도성과 그의 거룩한 산에서 크게 찬양 받으시리로다.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은 그 자리 잡은 곳이 아름다우며 온 땅의 기쁨이니. 여러분, 시온산 있잖아요. 시온산이 시편 76편인가 보면은 유다지파를 시온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온산이 어딘가, 이 땅에 있는 시온산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죠. 그게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땅의 기쁨이다. 이거 땅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아름다우며 온 땅의 기쁨이다. 어디 있어요? 북편에 있습니다. 북편에, 북쪽에. 지난번에 얘기했죠. 북극성, 북박의 별이 바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북쪽으로 올라가면 우리는 아마 북극성 쪽으로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미 가보니까, 브라질 가보니까 별자리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북쪽에 살잖아요. 북반구. 북극성을 보고 살아요. 그 사람들은 못 봐요. 그 사람들은. 이 남반구니까. 별자리가 완전히 달라. 아마 그 사람들 죽어도 휙 한번 돌아가 올라갈 것 같아. 가가지고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는데 참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뭐 사실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처소가 북쪽에 있는데 궁창의 물을 통과해가지고 문으로 탁 올라가가지고 그 엄청난 공간 그쪽을 지나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로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온 땅의 기쁨이라가 뭐죠?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알 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기쁨이 없어요. 요즘에 크리스천들이 정말 기뻐합니까? 돈 몇 푼 들어오면 기뻐하죠.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 기쁨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처음 사랑이 뭐죠? 첫사랑을 잃어버린 게 바로 그게 타락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보다도 더 사는 걸 기뻐하게 되면 이미 타락하는 징조. 그러다 보면 서서히 속화되는 거예요. 일단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많이 들은 말이 속화되지 말아라. 세상에 속하지 말고 세상에 지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교육이 얼마나 사람들을 이렇게 속화시킵니까? 네. 자, 시편 75편을 보겠습니다. 6절, 7절. 오늘은 그저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말씀 5절, 6절, 7절 보겠습니다.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고 곧은 목으로 말하지 말라. 이는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자, 여기 보면 동서남에 들어가는데 북이 없습니다. 다시 말이지 뭐죠? 높이는 일은 동서남에서 오는 게 아니라 북쪽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동서남북 중에 하나가 빠졌으니까. 자, 보면 오직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시니 그가 한 사람은 낮추시고 다른 사람은 세우시는 도다. 그렇죠. 북쪽에서 높이는 것이 오신다. 이거 우연한 게 아니죠. 왜? 하나님은 북쪽을 대신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에이,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죠. 역사적으로 보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집트는 북쪽의 바벨론에게 정복당했어요. 북쪽에 하나님께서 정사들도 북쪽에 있는 것들에게 정사의 능력을 줬어요. 북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말이죠. 포로 잡아가게 했어요. 바벨론 말이죠. 이집트도 북쪽에 있는 바벨론에게 정복당했고, 바벨론도 북쪽에 있는 페르시아, 지금 이란이죠. 페르시아에게 정복당했고,
페르시아에는 북쪽에는 또 그리스에게 정복당했고 그리스는 그리스 북쪽에는 로마에게 정복당했고 또 로마는 북쪽에는 독일의 훈족, 서거틀족, 반달족 이런 사람들에게 정복당했고 독일은 두 차례 대전에서 독일 북쪽의 영국에게 마침내 패배. 하나님께서 북쪽의 권세를 줬다. 북쪽으로부터 온다. 재판장이다. 그분이. 하나님은 북쪽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북쪽 하늘에 계신다. 여러분, 욥기를 쭉 읽어보세요. 나중에. 욥기를 쭉 읽어보고 시편을 읽어보시면 많이 나와요. 이건 뭐, 이거 다 하려면 뭐, 요한계시록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이만큼 주니까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라고요. 그리고 읽어보시고, 또 이 교회에서 욥기를 강의한 게 있어요. 제가. 욥기를 주일날 설교했어요. 한 주일에 한 장씩. 아, 욥기가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듣다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욥기를 들으면 굉장히 은혜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기를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 몇 개 안 돼요. 뭐, 42장. 그래서 뭐죠? 욥기는 앞으로 후 3년 반 42개월을 얘기해요. 욥이라는 사람 우스 땅에 있었죠?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스 땅. 거기에서 환란을 당합니다. 그래서 42개월은 욥이 바로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그 대표로서, 모델로서 고통받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막 친구들이라서 뭐라 그러죠? 죄를 졌다 그러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죠. 그래가지고 다 이제 회복해 주시죠. 회복해 주시니까 욥의 그 나중 모년이 어떻게 됐어요? 갑절로 축복받았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고통받고 욥처럼 우리가 볼 때는 저거 죄를 많이 져서 그렇다 이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42개월 동안 고통 속에 집어넣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회개하면은 이들을 회복해가지고 갑절로 자식도 10명을 죽었는데 나중에 10명 더 줬죠. 짐승 떼들 재산들은 다 갑절로 줬죠. 그러나 자식은 20명 안 줬어요. 왜? 그 자식들은 구원을 받았던 얘기입니다. 20명, 이거 20명 아니에요. 구원받은 죽은 아이들하고 다시 받은 아이들하고 그 다음에 딸들이 가장 미스 유니버스가 됐죠. 진선미가 됐잖아요. 이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 순서가 다 있죠. 욥기 후에 뭐가 나옵니까? 시편이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아멘. 에? 그래서 주님께서 아브라함 부를 때 네가 복이 될 것이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에?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굴러다니는 것마다 복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겁니다. 이 얼마나 귀합니까? 성경이 다 순서가 다 있어요,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 있는 사람 그랬지, 사람들 그러지 않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환난 끝에 나타날 것을 여기에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욥기를 읽으시고 시편을 읽으시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아침마다 시편 읽으라고 그러잖아요. 또 시편 91편 특별히 시편 91편을 계속 읽으세요. 왜?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천명이, 만명이. 우리 좌우편에서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악인들의 그 재앙받는 것을 목도할 것이다. 눈으로 볼 것이다. 나는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계속 선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때에 따른 말씀입니다. 이게. 어차피 우리가 환란자를 주고 되지만 좀 재앙들을 우리가 많이 볼 거예요. 앞으로. 그건 환란이 아니죠. 진짜 대환란하고 지금 우리가 땅에서 잠깐 겪는 환란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항상 북쪽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아멘.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읽을 것은 어딘가 하면은 고린도 전서인가요? 고린도 전서 13장 보겠습니다. 사도가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도가도 갔다 왔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고린도 전서 13장 12절 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내가 알려진 것처럼 알게 되리라. 아멘. 왜 유리처럼 지금 얼어있잖아요. 수정처럼 얼어있죠. 유리바다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희미하게 보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는 게 직접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니까 희미하게 보이지만은 희미하게라도 보이는 게 좋은 거죠. 못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것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때 휴거될 때는 주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이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죠. 네, 이 성경은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만큼만 줬어요. 너무 많이 줘 감당 못해요.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말이죠. 갑자기 눈에 다 보이면 비쳐요, 아이들이.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막 세상 소리 듣잖아요. 그럼 비쳐요, 아이들이. 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조금씩 조금씩 눈을 열어주고 조금씩 조금씩 귀를 열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요. 영적으로도 처음에 거듭난 사람은 우유를 먹여야 돼요, 우유. 우유를 먹이는 거예요, 우유. 네? 그래서 주일 설교는 우유 먹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경 공부는 이 새벽이나 성경 공부는 단단한 거 먹이는 거예요. 스테이크 먹이는 거예요, 이게. 그 때문에 아무나 먹이는 게 아니에요. 여기 다 못 오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 큰일 나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므로 이 때에 따른 말씀을 들을 자에게 우리가 이 말씀을 주는 거지 어린아이들한테 줄 수가 없어요. 걔들이 놀라가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처음에 구원받아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신기하니까 요한계시록만 읽다가 애들이 두려움을 먹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그걸 잘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두려운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전혀 없는 거예요. 너무 기쁜 소식이죠. 그 때문에 이걸 잘 인도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은 특별히 욥기와 시편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구체적으로 어느 쪽에 어디에 있다는 것, 또 수많은 물들이 있다는 것, 지금도 그 보좌에서 찬양 소리 들리고요. 24장로들, 또 내생물들, 그 물들이 찬양하고요. 여기 땅에서는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찬양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가장 관심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죠. 아직 오시지 못하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이것을 우리가 주님의 심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 사도 요한이 보고 또 사도 바울이 본 그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 있고 정말로 우리 희미하게는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희미하게는 말해도 우리가 확신을 하고 북쪽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 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확신 속에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확신 가운데 땅의 것 때문에 조금 더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항상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 번만 기도하실 때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소망 속에 살겠습니다. 주님 그날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정말 물들을 통과하는 그날을 보며 살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런 소망 속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